대답지 않고 너는 왜 가서 쓸데없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고 너무너무 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. 원래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가게 됐는데 근데 또 불행하게도 한국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거를 그냥 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. 트레일러 같은 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냥 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면 되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되게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밑바닥을 봐버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때 어머니가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낙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. 그냥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그냥 의욕이 없어요. 서로 따로 산 거예요. 그냥 정신 자체가. 네.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사실 저라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 사춘기니까 내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되게 고민하게 된 거야.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싶은 거죠, 사실. 그래서 아이씨,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못 사는 집 애들 몰랐댔지 그러고서는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길로에 생겼는데 그때 딱 엄마 얼굴이 스치면서 아 나까지 내려놓고 망가지면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엔 그냥 제가 학교를 때려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일하고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하고 또 무슨 일식집 그리고 뭐 통닭집 그런 데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엄마를 먹여 살리기를 시작을 했죠. 언제 학교를 이렇게 그만두시고 아들 고등학교 때. 고등학교 때. 네. 제가 유진 씨 이미지만 보면 그죠. 외국에서 참 사랑받으면서 참 풍요롭게 여유롭게 넉넉하게. 진짜로.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애도 많아요. 네. 그러네요. 아니 그럼 어떻게 연예계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? 사실 제가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루트가 없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슈퍼모델이나 미스코리아를 통해 이제 많이 전업을 하시잖아요. 예. 근데 제 마스크가 미스코리아는 안 되고 키는 크니까 슈퍼모델이나 해보자. 네, 그랬는데 해외 본선을 개최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일하던 통닭집 사장님이 네. 손을 잡고 한번 나가봐라 그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분은 제가 되면은 홍보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시고 슈퍼모델 출신이 통닭 먹고 슈퍼모델 됐다 네. 이렇게 기름기 짝배 통닭 이런 거 있잖아. 네. 되고 나서 계속 일을 하실 줄 알았나 봐요. 사장님 순수했어. 사장님 순수하다 그지. 네. 아, 되고 죄송합니다. 반도지 되고 나면 그치, 되고 나면 누가 해라고 한국 경기도 하고 모델님도 할 줄 알았지.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20대 후반이 다가오면서 이제 생각도 좀 많아지고 좀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저에게 왔었던 것 같아요. 저희 매니저가 여진아 너 데뷔한 지 몇 년이 됐지? 근데 어?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벌써 8년이 된 거예요. 그렇게 내 20대는 일만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지나간 게 너무나 속상하고 후회스러운 거예요. 저는 가족과 산 시간도 너무나 없었고 집에 가서 되게 휴식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. 정신적으로 좀 지쳐있다 보니까 아 나도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아 이런 거 다 명절 때 사람들 가족들이랑 안 울려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. 가족 얘기를 하면 참 네. 예, 누구나 다 따뜻하니까 그렇습니다. 특히나 명절 때면 더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막 생일 때 막 혼자 미역국 끓여 먹다 울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한테 되게 쉬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래서 아 이번에는 나도 엄마한테 가서 어리광도 좀 부리고 좀 쉬다 와야겠다. 딱 캐나다를 바로 비행기 펴서 바로 갔어요. 그랬는데 엄마가 3년 동안 묻고 찌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저한테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동안에 엄마가 쌓였던 스트레스를 저한테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서 저를 앉혀놓고 가자마자 나 싫어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집에 가면 여진아 마음껏 쉬어 엄마가 밥 해줄게 김치찌개 뭐